네, 안녕하세요. 가오루지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운동을 배운 유튜브 헬린이 1세대입니다. 운동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2018년 초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유튜브로 운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운동 자세도 익히고 지식들도 습득하면서 운동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영상만 보고 운동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고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운동했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치, 내가 가진 환경에서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유튜브로 운동을 배우며 이렇게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운동을 배워보고 느낀 점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운동을 처음 유튜브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게냐 자극이냐. 저는 자극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게와 자극, 이 주제는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었던 주제입니다. 둘 중 한 가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육으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전제 하에 가장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20년 저는 무게에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수행 능력을 올리는 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하였고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무게를 높이 드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자극도 잘 잡으면서 한다고 생각했던 터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운동법이 나에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보다 무게는 더 못 들지만 근육의 사이즈는 더 잘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 운동 자세, 운동 속도 등 대부분 작년과 비슷합니다. 제가 올해 집중한 것은 자극입니다. 작년과 올해 밀리터리 프레스를 보면 자세는 똑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전을 할 때 그저 천천히 내리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올해는 신전을 할 때 어깨 근육으로 저항을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려는 근육으로 무게를 100% 저항받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전뿐만 아니라 수축 시에도 관절을 튕겨내는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려는 근육의 힘으로 수축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더 낮아졌지만 근육이 더 볼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극을 매일 느끼는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고 매일매일 무게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운동을 배우다 보면 혼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확한 자세, 정확한 자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보기에는 자세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무게는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무게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 무게를 100% 내가 타겟하는 근육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수록 보는 눈이 높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유튜브로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저는 턱걸이, 풀업 이런 맨몸 운동 영상을 많이 봤었습니다. 또 팔운동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서 맨몸 운동, 2두, 3두 운동에 집중을 많이 하였고 상대적으로 하체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맨몸 스쿼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자주 보는 주제의 영상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풀업 영상, 팔운동 영상만 열심히 보면서 운동했었고 운동을 시작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제대로 하체 운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하체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기본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기본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식단의 중요성이 담긴 영상들을 보면서 클린한 식단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하체 운동이 정말 싫었지만 영상들을 보고 겪어보면서 점점 재미를 찾게 되었고, 기본 운동이 너무 어려웠지만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자세를 잡아가게 되었고, 또 가끔은 피자와 치킨이 먹고 싶지만 영상들을 보면서 클린 식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수록 보는 눈이 생기고 나의 시야도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방법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트 수도 부위별로 30세트씩, 두 부위를 했으니 하루에 60세트를 했었던 겁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으실 테지만 저에게는 그 세트들이 운동이 아니라 자세를 연습하는 세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세를 빠르게 익혀야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자세가 점점 잡히고 무게도 점점 다룰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5분할, 6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린이가 5분할, 6분할 한다는 게 사실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최근에 생각이 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꽤 진지하게 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그때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과 완전 반대로 3분할로 잦은 빈도로 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 운동은 주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또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다를지라도 나에게 그 방법이 맞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최고의 방법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도전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부족한 몸이지만 몇 년간 유튜브로 운동을 배워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조금 외롭지만 혼자서 씩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과 생각도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듣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